고려대학교 후원자분들과 학생, 교직원을 비롯한 모든 고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하반기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사회공헌원 원장 어더슨 교수입니다.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은 KU 프라이드 클럽 수요 건강 포럼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확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고려대학교를 성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을 고품격의 포럼에 초대하여 특별하게 예우하고 교우를 비롯한 고대 가족 여러분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고자 기획하였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은 경제, 사회, 그리고 의학, 입문을 주제로 총 4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분들을 직접 모셔서 포럼을 진행할 수가 없어 비대면 스튜디오 녹화 방식으로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포럼에서는 경제 분야인 블록체인 메타버스와 만나 스마트 캠퍼스로의 변화를 주도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회 분야인 ESG 열풍, 과연 ESG란 무엇이며 고려대학교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맡으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재혁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MISC의 김정태 대표께서 오늘 다른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재혁 교수님께서 ES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것이며, 그 다음은 제가 고려대학교의 ESG 실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MISC의 김정태 대표께서 고려대학교가 ESG에 관해서 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좌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은 경영대학교 이재혁 교수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대 경영대 이재혁 교수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ES라는 간단한 소개와 함께 대학에서 활용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다섯 개 꼭지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먼저 저희가 고민할 것이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기업 관점에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과거 한 70년대를 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경 없는 전쟁, 혹은 하든 뭐 산업 융합화, 그다음에 최근에는 공유 경제까지 수많은 경영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2000년대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있고요. 지금 현재 2020년에 또 10대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 2000년에 시가총액 10개 기업을 보시면은 아마 좀 생소한 기업도 존재할 것이고, 또 지금 돌이켜보건대, 그 당시에 그 기업이 존재했던 것 자체가 새로운 좀 놀라움을 달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환경 변화가 더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수많은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한 다음에 투자 수익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투자의 목적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산업에서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많은 산업에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기본적인 투자의 수익률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특정한 기업의 주식의 변화입니다.
주가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직후에 이 개별 기업의 주가는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재무성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바로 아마존의 주가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재무성과는 지난 1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들이 아마존에 대한 상당한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다시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과연 왼쪽의 재무성과와 오른쪽의 비재무성과의 어느 거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인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ESG 경영의 핵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기업의 성과랑 상관없이 많은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월가를 점령하라는 슬로건이 제시하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기업에 대한 수많은 비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은 단지 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보면은 과반수 이상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주 최근에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은 반기업 정서가 거의 93.6%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업이 이윤 창출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공감대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 창출하는 기업을 절대 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윤 창출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ESG입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와 지배구조 관점에서 정당성이 있는지를 한 번쯤 파악해 보는 것이 ESG 경영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래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바로 이 활동에 대한 수많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평가 지표를 말씀드리면은 평가 지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인 MSCI 같은 경우에는 바로 E와 S와 G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점수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점이죠. 하지만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 평가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기관 혹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평가 대상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ESG가 이제는 대학에도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존재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 후반부에 저희가 논의를 하겠지만 대학의 지속 가능성은 일반적인 대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대기업의 이해관계자만큼이나 바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대학이 ESG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존재 이유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지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관계자단 판단을 통해서 기업이 하는 것만큼이나 대학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간단히 보여드린 것은 두 대학에서의 최근의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두 대학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에서 ES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표로 만드는 것처럼 구성원들만, 즉 이해관계자들별로 새로운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관점에서 각각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기본적인 고려대학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ES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함께 평가 결과를 잘 활용해서 대학이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가 이러한 그 큰 흐름인 ESG에 대응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또 어떤 일을 해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의 실천과 비전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의 여러 대학뿐만 아니라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세계 유수 대학들이 그 SDGs라고 하는 지속발전 가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를 비롯해서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여러 대학들, 유럽의 여러 대학들, 그리고 영국의 여러 대학들과 함께 국내 대학들도 ESG 그리고 SDGs에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 연구, 그다음에 실천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KSDG에서 한국형 지속발전 가능 목표를 설정해놓고 중앙부처와 함께 여러 가지 지자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정책을 통해서 SDGs나 ESG를 국내에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이러한 세계적인 또는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기업들도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대해서 지금은 뭐 여러 지면을 통해서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ESG 관련 정책 포럼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는 결국은 대학도 SDGs와 ESG의 그 변화에 따라서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다음에 재규정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했고 그런 가운데서 고려대학교가 SDGs와 ESG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결국은 SDGs와 ESG라는 큰 변화에 맞춰서 대학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재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해왔던 사회공헌 영역을 이제 넘어서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또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창의 융합적으로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와 지구촌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으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ESG 또는 SDGs 하에서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새로운 역할을 정립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고려대학교에서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형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그런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리빙랩으로 구성을 하고 또 대학 자체가 리빙랩 속에서 많은 네트워크들을 규합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솔루션 네트워크로서의 대학의 위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4월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고려대학교 내부에 총장 직속의 ESG 위원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ESG를 대학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 본부 부서 2개 부서에 ESG 실천 방안에 대한 과제가 내려졌고 그렇게 해서 지난 6월 달에 25개 부처에서
ESG 실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이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ESG 실천 방안을 4개를 선정했고, 9개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따로 선정해서 대학이 행정면에서, 정책면에서, 그리고 지원면에서 어떻게 ESG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과나 비교과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ESG에 대한 활동이나 이제 비교과 활동도 많이 증대될 것이며, 그 다음에 교내에서 ESG를 실질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 정책, 지원 방안이 구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ESG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어서 각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연구소들도 ESG에 관련된 실천 방안을 과제로서 선정해서 내년 중반기쯤에는 고려대학교가 행정 시스템 지원 방안, 그리고 각 대학 대학원별 교과 비교과 중심으로 한 ESG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이나 시스템이나 지원 방안, 그리고 교과나 비교과 구성뿐만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ESG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SG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특이할 만한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의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SG를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ESG 아카데미 제1기가 이번 11월 초에 운영이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SG 아카데미 1기를 통해서 선발된 80명 가운데 약 40명 정도가 앞으로 12월 초에 개설될 예정인 ESG 최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트리니티 ESG 아카데미에 투입이 돼서 교우들이 중심인, 교우가 CEO한 그런 기업과 고려대학교에 많은 후원과 성원을 해주신 기업가들과 함께 ESG에 대한 평가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미래 계획도 설정하면서 학생들이 교우기업과 학생들과 학교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표현으로 이제 트리니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교우와 학생과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서 ESG를 선도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SG, 그 다음에 SDGs를 조금 더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사회적 기업인 오이스터 에이블사가 개발한 히어로 8이라는 웹을 활용해서 캠퍼스 내에서 넷 제로 운동과 같은 환경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미네르바 스쿨형의 되게 사회혁신 마을 재생 이제 프로그램인 마을로 간 고대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SDGs와 ESG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2019학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사회공헌단이 구성이 되었고, 현재 70명의 대학원 사회공헌단 여러분들이 SDGs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금년부터 몽골 환경 개선 사업과 같은 SDGs 실행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의 나눔 교육이라 해서 고려대학교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부생 중심의 SDGs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국적 단위로 전국 17개 시군부에서 약 21개 초, 중, 고등학교 대상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격차 해소 운동에 저희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LGU 플러스와 농업중앙회의 후원을 받아서 접경지역, 군사 접경지역에 있는 군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에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이미 고성군에 있는 간성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2025년도가 되게 되면은 접경 7개 지역에서 군인 초등등 자녀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 인근 지역에 성북 강북 지역의 10개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미래라는 학교고 올해는 이게 강동구와 중랑구, 은평구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언택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저희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고려대학교 내에 봉사 동아리들을 모집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내 봉사 동아리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0개 정도의 고려대학교 봉사 동아리들이 다양한 SDG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과에서 SDGs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구축에 대한 실제 연구도 진행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과학대학에서는 SDGs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가를 각 전공별로 이렇게 해놓고 실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내에 여러 연구소들, 예를 들어서 오정 에코 리질리언스 연구원이라든지 고려대학교 지속발전 연구소라든지 고려대학교 기업지배 구조 연구소 등은 SDGs, ES와 관련된 연금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연구, 사회 공헌 영역뿐 아니라 고려대학교는 SDGs와 관련된 해외 유수 논문이나 보고서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 사회에 널리 보급하는 일도 아울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려대학교는 교육, 연구, 사회 공헌 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ESG 그리고 SDGs 기반 활동을 통해서 고려대학교가 우리 사회와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 미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